여러분, 오늘은 제가 망치 두 배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니들연구소의 에디들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요 망치 있잖아요. 망치 뭐 집에서 뭐 못을 박을 때, 뭐 뭐를 때릴 때, 뭐 의외로 이 집에 망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없으면 불편한 물건 중에 하나가 요 망치입니다. 망치. 이 망치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는 건설 노동자, 뭔가 이쪽 부분에서 더 많이 쓰시는데, 그분들이 이 망치를 쓸 때는 묵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딱딱 공구하면서 딱딱 꺼내가지고 탁탁탁탁탁 이렇게 박죠.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집에서 이 망치 쓸 일 생각하면 망치 못이 한 4개? 많아봤자 한 10개 사이밖에 사용을 안 해요. 그래가지고 망치를 사용할 때 못을 딱 한 손에 쥐고 망치질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, 손에다가 놓든 땅바닥에다 놓든 그래서 못을 다 벗고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박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 못질을 할 때 가장 불편한 게 못을 계속 찾아가지고 박아야 된다는 거거든요. 일반적으로 뭐 옆에 놓든가 땅바닥에 놓든가 그러면 계속 이거를 뭐 박고 또 찾고 못 찾고 뭐 어디가 호주머니 짓고. 그런데 오늘 제가 진짜 별거 아닌데 이 망치질 할 때 두 배 효과적으로 편리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망치질 하러 가시죠. 자, 여러분, 망치 사용할 때 가장 불편한 게 이 못을 들고 있는 게 진짜 불편해요. 막 호주머니에다 쑤셔박아 놓고 막 어디 놨다가 또 밑에다가 떨어지면 못 가지러 갔다 놨다가. 그런데 이 방법을 쓰면 못을 사용할 때 두 배 정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. 그 방법은 바로 이 고무줄인데요. 고무줄, 이 고무줄 하나면 못을 두 배 더 편하게 쓸 수 있어요. 이 고무줄을 요렇게 한번 접어 주시고 망치 가운데에다가 요렇게 고정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 뭐 두 개, 자, 못을 요런 식으로 딱 해 주신 다음에 망치질을 땅땅땅땅 해. 그 다음에 요거를 하나를 다시 뽑아서 다시 망치질을 하고 또 하나를 뽑아서 망치질을 하고 또 뽑아서 망치질을 하고 이러면 망치질을 사용할 때 못 찾을 필요도 없고 정말 두 배 편하게 망치질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진짜 별거 아닌데 막상 이렇게 사용해 보시면 와, 이게 별거 아닌데도 진짜 편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. 자, 여러분, 쉽죠? 찾아보셨나요? 이처럼 망치 안에 이 단순히 고무줄 하나 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영상 보시는 분 중에 뭐야 저거?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생활의 발명품들은 별거 아닌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우리가 평소에 못을 3개만 박는다고 했을 때 못을 막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박으면은 이게 박기가 이렇게 손에 있기 때문에 힘든단 말이에요.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처럼 이렇게 편리하게 두세 개 해놓으시면 굳이 내가 못이 어디 있는지 뭐 호주머니에서 찾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. 그냥 탕탕탕 박고 딱 박은 다음에 진짜 빼서 다시 박고 마지막 빼서 다시 박고, 실제로 이렇게 망치질을 사용해 보시면 와,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편리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그래가지고 오늘부터는 다음에 집에서 망치질 할 일 생기시면은 꼭 제가 알려드린 이 고무줄 방법을 통해서 간단하고 쉽게 망치질을 두 배 편리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고무줄로 망치질 두 배 편하고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